대기환경 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측정소가 간격은 지하철역 한 내정거장이 4km 이상을 거리를 두어 중복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매니폴더를 통해서 각각 이제 장비들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오신 신풍동 측정소는 지금 광학 측정망, 유해대기 측정망, 도시대기 측정망들이 같이 있는 곳인데요. 각 측정망별로 측정된 대기오염 데이터들은 여기 보시는 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미스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각 측정소에서 전송한 데이터는요, 포털이라든지 다른 이제 민간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앱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예보는 그 미래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좋음, 보통, 그 나쁨, 매우 나쁨의 이 4단계 등급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의보 경보는 미세먼지의 현재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상승했을 경우 발령 기준에 따라 주의보, 경보의 형태로 발령하는 고농도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그 외출하실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에어코리아 앱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기오염 문제는 그 국외 유입 영향도 있지만 이 인구 밀도가 높고 이 차량 통행이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이 국내 배출량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 국내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저감 대책을 세우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건강하고 푸른 환경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